올해부터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화 정책 등으로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무척 어렵다고 하죠. 이럴 때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산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2.5%로 경기도 45.3%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담배는 20여 종에 달하는 A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니코틴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해 매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끊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담배를 한 20년 정도 피웠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담뱃값 인상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흡연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 금연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연 보조제로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이런 걸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행동요법으로 지압봉과 또 심호흡법, 물 마시기 뭐 이런 많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1대1 교육 상담과 보조제를 제공하고 전화를 통한 금연 지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요. 6개월 동안 9회 이상 전화나 대면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보조제, 캔디나 구강 청결제 등의 행동 강화 물품이 제공됩니다. 또 학교나 기업체에서 금연 희망자 1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전 금연 실천 향상 건강 부스 운영과 2단계 금연 실천 이동 클리닉을 운영해 담배 탈출을 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친절한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또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